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긍정적인 마무리가 됐네요. 주요 이슈들이 함께 전해진 가운데 긍정적인 섹터로 평가받고 있는 이 기업들의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전해줬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아마존의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이 원자력의 적극 투자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도 구글의 투자 소식이 전해졌었고 또 앞서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었는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빅테크들의 원자력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존이 간밤에 전해왔던 소식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에 X에너지에 대한 5억 달러의 투자 계약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X에너지는 이 자금이 2039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가동되는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X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핵 원자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즉 SMR이라고 불리는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이 아마존의 웹서비스 최고 경영자인 매트 가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없는 핵 에너지는 아마존의 중요한 투자 부분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워싱턴주에 있는 유틸리티 컨소시엄인 에너지 노스웨스트, 그리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도미니언 에너지와도 SMR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핵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 확장 등으로 향후 전력 소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안에서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에어컨 수요 등의 증가로 전력 수요가 15%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가 발표가 됐죠. 올해 5월에 발표했던 다른 보고서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 미국 안에서 총 전력의 4%를 차지했지만 오는 30년까지는 미국 전기 생산량의 9%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오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빅테크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자력과 원전, 전력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계속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보고서를 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되려 전기차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치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저가의 차량을 내놓게 된다면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미국 안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가 1년 사이에 6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전기차와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기차를 한 대도 못 팔았었던 일본의 혼다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에만 15,000대 가까운 전기차 판매를 했고요. 또 작년 3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5,000대 이상 전기차 모델을 판매했던 모델 라인이 9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3분기에는 15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선택폭이 증가되고 있고 또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이런 판매 추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데이터 제공업체인 캘리브룩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3분기에만 미국인들은 전기 자동차를 35만 대 가까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도 11%의 증가폭을 보였고 모든 신차 판매의 9%가 전기차의 비율이었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는 7.8%였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증가폭을 보이면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3분기에 미국에서는 16만 7천 대 가까운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한 수치를 보이면서 상반기보다도 긍정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테슬라의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여전히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기차 라인들이 지속적인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서 현재는 2개 분기 연속으로 50% 미만까지 내려온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충전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또 저렴한 저가 모델 라인이 출시가 되면은 전기차의 채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를 얼어붙게 했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투심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오히려 자신감으로 바뀌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도 지켜보시죠.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제너럴 모터스가 60% 이상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로 꼽히는 리튬 사업에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나서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와 함께 6억 2,500만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소식으로 간밤 제너럴 모터스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네바다주 홈볼트 카운티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테커패스 사업의 개발, 건설, 그리고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튬은 전기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리튬과 같은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놓고 GM 측에서는 이 탄력적인 전기차 소재 공급망을 개발하려는 GM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튬 아메리카스와 큰 진전을 이뤄서 기쁘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일단 리튬과 같은 중요한 원자재를 조달하면 배터리 셀 비용을 관리해서 고객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선의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본격적인 선거일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발표된 조사기관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 세 달 동안 트럼프에게 1,000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7월에서 9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는 슈퍼팩, 아메리카팩에 총 7,500만 달러를 기부한 게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슈퍼팩은 머스크가 만든 것으로 그 기간 유일한 기부자는 사실 머스크였습니다. 한마디로 머스크는 이런 기부를 통해서 지금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큰 손으로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런 머스크의 행보를 놓고 언론에서는 내놓고 있는 보도와 시각들이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 측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상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박빙 선거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머스크가 설립한 이 아메리카 팩이 여러 가지 이슈들, 잡음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현재 아메리카 팩 안에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범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최소 두 차례에 걸쳐서 뭐 가정 방문이나 여론조사 그리고 온라인 운영 담당자 들을 다수로 해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때문일지 아메리카팩은 수주에 걸쳐서 트럼프 지지 정치 광고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이런 아메리카팩의 정치 광고라는 중책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 본인도 이러한 상황을 놓고 아메리카팩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시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이지만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번 머스크 CEO 기부금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 기부금이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일단 머스크는 확실하게 트럼프에게 올인을 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이 되면은 머스크에게 장관직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내민 만큼 이 두 명의 브로맨스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남은 20일의 대선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선 시장 안에서는 확실히 기세 자체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죠. 덕분에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해서일지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간밤 뉴욕 시장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6만 8천 달러 부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만 달러 가까이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크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에 우세가 더 가해지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대선 전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10만 달러 이상까지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함께 주목해볼 부분 암호화폐 시장도 꼭 점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